대표와 오선 중진이 설전 벌이더니 또 대표와 최고위원이 악수 거부 카메라 앞에서 딱딱 딱딱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진짜 그 말을 하나는 홍준표 시장이 잘했다. 어떤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 노는 것도 애들 아니고 노는 말이죠. 거. 유치원 학생들 노는 것 같아. 그러셨어요? 그래도 집권 여당이면은 달라야 돼요. 장제원 의원 얘기 잘했더라고요. 이 당이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냐. 눈만 뜨면 싸우니. 말도 안 되죠. 말도 아니, 집권 여당의 대표가 나이에 불문하고 악수 청하면은 받아야지. 손을 쳐버리면 그게 말이 돼요? 야당은 본래 싸우는 거예요.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집권 여당이 지금 경제 문제, 물가 문제 이런 게 대통령과 자꾸 수기를 하고 야당을 설득해서 국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상해요. 협치하자 가면서 대통령도 국민의힘 간부들도 입만 열면 민주당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협치를 해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윤리위 얘기를 조금 해보죠. 예.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이번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본인들이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그것이 말해도 경찰 수사의 결과든지 네네. 뭐든지 간에. 근데 윤리가 뭐 자체 조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겠죠. 기후재식 징계냐. 기후재식 징계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냐 그러면. 네네. 지난주에 열렸던 윤리위 또 7월 7일로 미뤄졌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일까요?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하는 말인데 종범이 처벌을 받았으면 주범은 자동적으로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종에 해당하는 김철근 상황실장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로 회부가 됐습니다. 회부가 됐다고 하면은 주가 되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운명이 재깍재깍재깍 어려움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로서는 좀 억울한 점도 있겠죠. 그래도 그 젊은 청년이 보수당에 들어가서 획기적인 선풍을 일으켰고 더욱이 정권교체,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지방선거에 압도적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정치인은요, 국민이 생각하기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 생각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윤리위원회에서 딱 그렇게 해놓고 2주 후에 하겠다. 예. 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예. 윤리위원회에서 당신이 알아서 결정해라. 그런 경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용퇴하라. 그런. 뭐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징계가 결정되면은 최소한 경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다고 국민이 용서하겠어요? 만약 그러면은 징계가 나온다면 정치인 이준석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뭡니까? 그다음 앞날은 뭡니까? 빠난 거 아니에요? 뭐가 빠난가요? 대표직 물러가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어요? 그 당에서. 그 당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뭐 그래서 일부에서 신당 창당설도 뭐 솔솔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뭐 지금 신당 창당을 한다는 것은 여야 공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참 난처하고 난감한 저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